그럼 지금부터 우리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자는 저녁이 있는 삶, 마음 편한 세상,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입니다. 먼저 동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엄청난 특별연설 만난 일대 조세혁명을 반영하겠다는 것을 경쟁을 분명하게 극복해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함께 단상을 열어 저녁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민주당이 이기는 유일한 선택 기호 3번 손학규. 손학규 후보는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마음 편한 세상, 기호 3번 손학규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서니 지난 5년 민주당과 함께 지낸 시간이 주마등같이 스쳐갑니다. 저는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저의 깊은 곳에서부터 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5년 전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시베리아 동토로 나갔다는 비양을 들을 때나, 보따리 장수라는 말로 걷어 차이거나,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었다고 하는 비난이 들려도 저는 몸을 낮추며 오직 민주당을 찾았습니다. 저 자신을 성찰하면서 스스로 붙인 주홍글씨가 보통 명사가 되어 언론을 도배할 때도 저는 묵묵히 민주당의 길만 찾았습니다. 5년 전 대통령 후보 경선에 패배하고 그래도 오직 대선 승리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대선 후 당의 공식 보고에 따르더라도 제가 후보자도 보다도 더 많은 횟수의 유세를 했고, 저는 선거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목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대선 패배 후 당이 저에게 대표를 맡길 때 언론의 표현대로 독배를 받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직 당만을 생각하자. 당이 오직 어려웠으면 이 당에 합류한 지 반년도 안 되는 이 사람에게 당의 대표를 맡겼겠는가. 수처작주, 어디 가든 주인이 되어라는 말과 같이 정말로 당의 주인이 되자. 오직 당 살릴 생각만 하자.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 정신으로 대통합민주신당과 구민주당을 통합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통합민주당의 대표인 저에게 50년 전통의 정통야당의 적통을 이어받았으니 자부심을 갖고 잘하라고 격려를 해주셨을 때 그때 감격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비례대표 1번을 달고 당당하게 국회에 나가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충고도 뒤로 하고 종로에 출마해서 일선에서 싸운 것도, 또 온갖 비난과 굴욕을 감수하면서도 당의 인사에게 공천권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도 오직 당을 살리기 위한 일념이었습니다. 총선 후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명이 새겨진 당기를 정세균 대표에게 넘겨주었을 때
저의 보람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춘천에서 조용히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민주당은 저의 가슴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인천 부평석 보궐선거에 당이 요청했을 때 달려갔고, 충북 증평의 기초선거가 무너지면 충북의 민주당이 위험해진다고 저의 요청을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단 17표를 위해서 하루 품을 팔았습니다. 수원 장안에서는 제가 나가면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지만, 손학규가 나가서 당선이 되는 것은 의석수 하나 늘리는 것이지만, 지구당을 갖고 온 이찬열이 이기는 것은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양했습니다. 2010년 10월 전당대회, 국민과 당원들이 조직도 돈도 뿌리도 없는 저에게 당의 대표를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저에게 당대표를 맡기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결심했습니다. 오직 당만을 생각하자.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에만 매진하자. 당대표를 하는 동안 당대표직위를 이용해서 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는 일 하지 말자. 오직 국민만 보고 나가자. 4대강 예산 날치기에 항의하며 천막치고 풍찬 노숙하면서 전국을 돌며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마을회관으로, 군민회관으로 국민을 찾아다니고 같이 먹고 자며 타운홀 미팅하면서 국민과 대화했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과 친숙해지고 격려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 EUFTA, 한미 FTA, KBS 수신료 문제 등에서 당론 수렴에 어려움을 보였고, 당 지도부가 국민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개파를 폭넓게 아우르고 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지 말자는 저의 소신, 자기 사람 챙기지 않는다는 비난으로 돌아왔고, 개파 정치 청산을 주장해온 언론에서마저도 저의 약점으로 폄하했습니다. 사조직 결성을 반대하는 저를 섭섭하게 생각한 동지들이 제 곁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분당 보궐선거, 민주당의 사지라고 했지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천당 아래 분당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당대표로서 제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대정신에 따라 집권 후의 국정목표, 즉 비전과 정책을 정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권을 위한 기반을 넓히기 위해 야권 통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집단지도 체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고 오직 이 두 가지 목표만을 보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 비전으로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고 이를 시대의 정치적 화두로 확립시켰습니다. 야권 대통합이야말로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대표를 맡은 후로 모든 기준을 이에 맞췄습니다. 순천에서 호남인들의 염려와 섭섭함을 달래며 무공천을 한 것도 야권 대통합을 위한 명분 축적이었습니다. 야권 대통합,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드디어 해냈습니다. 때로는 신체적 위협까지 받아가며 정신적 모멸까지 받아가며 꿋꿋하게 버티며 결국 해냈습니다. 중앙위원회가 무산되고 전당대회장이 폭력으로 난장판이 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오직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일념으로 버텨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통합이 완성된 뒤에도 전당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마음 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처분 신청 판결이 있는 날 아침 저는 한 시간 동안 문을 걸어 닫고 조용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각 판결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통합이 되었구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손학규는 바보라고. 통합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민주당 후보가 되었을 텐데 왜 괜한 고생하면서 이 지경 만들었느냐고, 그 고생하고 누구 좋은 일 시켰느냐고. 그러나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누가 뭘 해도 저는 야권 대통합에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야권 대통합이 되었기에 그나마 우리가 정권교체의 희망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야권 대통합으로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기대를 받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권 대통합이 되었으니 제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지도부의 구성을 원혜영 임시대표에게 맡기고 저는 조용히 지리산 자락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쭉쭉 뻗어올라 새누리당을 10%나 앞섰습니다. 우리는 총선 승리의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제 이야기도 여기까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정의를 세우고 한반도 평화를 열어온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민주당이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구해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연설자는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법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특권공화국, 재벌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경상남도 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국민 아래 김두관입니다. 저는 마을의장,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도지사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자리가 권력이나 완장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늘 국민에게 겸손한 정치,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언덕은 내려봐도 사람을 낮춰봐서는 안 된다는 제 어머니의 말씀을 늘 가슴 깊게 간직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려면 지역주의가 없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그 어렵다던 영남에서 당당하게 버텼습니다. 김대중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밤에 찢겨지면 새벽에 다시 내걸었던 그 많은 날들이 기억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안한 표정으로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라고 권유했을 때도 김두관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겠습니까? 저 김두관 어려울 때 늘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저 어깨를 당당하게 두드려주었던 국민들, 주민들이 저에게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장을 할 때부터 25년간 공직생활하는 동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민을 배신하지 않았고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 김두관에게 평범한 국민들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익을 나누고 권력을 나누고 지방을 살리고 복지를 넓히는 대통령이다라고, 재벌과 특권층과 기득권을 감싸는 정치를 끝내고 힘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라고 저에게 엄숙하게 명령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 10년 만에 당선된 도지사, 왜 제가 그 임기를 마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엄중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떨어질 벼랑조차 없이 살기 힘든데 세상은 도대체 바뀔 낌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야를 통틀어 재벌과 특권층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서민을 아는 후보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재벌 만능주의가 만들어 놓은 1대 99의 세상을 바로잡을 후보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라는 브라질 대통령 룰라의 말이 저를 깨웠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완성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서민들이 어려울 때 기대할 수 있는 큰 상과 같은 정부를 저 김두관 만들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22명의 동료를 잃고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는 쌍용 자동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 간 철거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똑같은 노동을 제공하고도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한숨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차별 철폐를 외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는 2030 절규를, 출산과 보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여성들의 요구를, 등록금 없어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대학생의 한미천 소리를 정치가 듣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10년, 20년 허송 세월하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룰라가 되고 싶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태산같이 든든한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백금과 불똥이 판치는 이 지긋지긋한 정치를 갈아엎고 민주화 소통이 활개치는 대통합의 정치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처럼 지지자를 배신하지 않고도 반대 세력을 끌어안는 통큰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지치고 벼랑에 서 있는 서민들,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새로운 정치를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선이 끝나는 오늘 저 김두관 힘이 붙였던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출마선을 냈던 땅끝마을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쁨의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한 동지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권과 기득권을 물려받은 세력들을 깨지 못하고 조직적인 반칙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 앞에 면목이 없고 국민들 앞에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저 김두관 패권주의와 싸울 수 있는 불굴의 도전 정신과 국민의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특권의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고 패권주의 녹슨 쇠사슬을 끊을 힘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다 당내 패권 세력은 반칙과 특권을 휘둘렀습니다. 당을 망치고 경선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선에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민주당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5월 광주 영정들이 피로 만든 정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이 만든 정당입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신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으로 지켜낸 정당입니다. 이제 통합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민주당에는 문재인이 있고 손학규가 있고 정세균이 있고 그리고 김두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민주당에는 통합과 단결과 정권교체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합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통합으로 12월 19일 반드시 집권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김두관 모든 것을 비우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는 각오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선을 하면서 민주당에 쏟아졌던 모든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이 김두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시고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우리 당과 혁신과 통합에 나서 주실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지는 경선의 대장 중에서 새 정치를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수십만의 김두관을 만났습니다. 저는 성패와 관계없이 다시 평범한 국민 속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기득권과 개파가 없는 정치, 국민과 소통하고 통합하는 대통령, 그런 정치와 그런 대통령을 만날 그날까지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됩니다. 김두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가 부르는 길, 국민이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지난 세월에도 그려봤듯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설자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의 연설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누구입니까? 고단한 삶 해결할 사람 누구입니까? 억울한 삶 풀어줄 사람 누구입니까? 불안한 삶 바꿀 수 있는 사람 정세균. 다시 보면 정세균, 자세히 보면 더 정세균. 정세균 후보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종로 출신 기호 1번 정세균입니다. 마침내 서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내 후보가 뜨겁게 경쟁해온 것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상대는 승자 독식의 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세력, 국민 세금을 강바닥에 쏟아붓는 토건 세력,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008년 5월 저는 한 사람의 평당원으로 서울광장 촛불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민주당이 무슨 낯으로 이곳에 오느냐고 야유했습니다. 분열하고 싸우더니 대선도 총선도 망치고 민주당 때문에 국민들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고 꾸짖었습니다. 부끄럽고 답답했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을 외면하는 현실이 참담했고 국민은 싸우는데 우리가 뒷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지들을 규합해서 서울광장을 매일 찾았습니다. 녹색 점퍼를 꺼내 입고 시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야유를 보내던 시민들이 물병을 건네주면서 그래도 민주당이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격려했습니다. 그 후 제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오직 국민과 하나 되는 길만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민주당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외면받던 민주당이 마침내 선두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국민도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때 미워하고 외면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국민은 다시 마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세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민주당이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가자. 권력이 아니라 민생을 바라보자.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자. 비판하고 지적하되 애장심과 동지애를 갖자. 우리 내부부터 구악과 부패를 털어버리자.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의 길이 보이고 그래야만 세 번째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 아버지는 민주당원이었습니다. 전북 진안 산골에서 면의원으로 자유당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고 평생 민주당을 지키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운명처럼 민주당을 만났고 민주당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원이라는 것은 저에게 항상 영광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도 대회가 끝나고 백발의 원로 선배가 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렇게 둘러리를 설 바에야 당은 뭐하러 하느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많은 집회가 열렸고 그때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겨울 영하의 날씨,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한여름 대학 볕에 비지땀을 흘리며 구호를 외치고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세종시를 지키고 4대강 공사를 막아내고 언론학법을 저지하고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서울광장, 국회, 전국 방방곡곡 수많은 집회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당원 동지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지난 4.11 총선에서 128석의 의석을 확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감히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자랑스런 60년 역사와 전통은 독재 정권의 탄압과 유혹에 맞서온 당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원이 무시되면
당의 가치와 이념이 흔들립니다. 당원이 무시되면 당의 기반이 무너지고 미래가 없어집니다. 국민과 당원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을 지키는 한쪽 바퀴라면 당원은 또 다른 바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당원이 당 운영의 중심에 우뚝 서야 정당 정치, 책임 정치를 해낼 수 있고 정권 교체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선출되는 순간부터 당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당의 굳건한 지원을 받으면서, 당원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으면서 연대와 단일화의 주역이 되어서 새누리당과 대결해야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우리를 뭉치게 한다면 승리할 것이고 뭉치게 하지 못하면 패배할 것입니다. 1997년과 2002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민주당은 모두가 열렬한 선거운동원이 돼서 김대중 노무현의 이름을 외쳤고 국민들은 지지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김대중 후보의 삶과 신념, 지역주의를 거부하는 노무현 후보의 원칙과 소신이 우리를 하나되게 만들었고 우리 모두가 일당백의 전사로 변했습니다.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지면 패배하고 뭉치면 승리합니다. 당의 중심을 잡아야 되고 당의 중심과 함께하는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저 정세균, 그동안 한 번도 내 이름을 앞세우는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티끌만큼의 도덕성 논란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정통성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책 경장에서 TV 토론에서 확인된 것처럼 경제를 가장 잘 아는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 정세균은 일을 맡겨주면 항상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원내대표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맞서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같은 개혁입법을 성공시켰습니다. 당 대표로 재보선 43년패의 수렁에서 당을 구해냈고 6.2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압승을 이뤄냈습니다. 4.11 총선거에서는 고향을 떠나 종로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리인 홍사덕 후보를 눌러 정치 1번지 종로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서울에서 민주당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흔들림 없이 민주당의 길을 걸어온 사람, 민주당 후보라고 어디에 대고 말해도 떳떳한 사람, 저 정세균에게 힘을 주십시오. 민주당 경선의 멋진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동지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자부심을 지키고 민주당을 단합시키고 민주당을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그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옥 같았던 1997년 IMF 외환위기 같은 고통을 다시는 겪게 할 수 없다. 기업이 무너지고 은행이 문을 닫고 가정이 파탄나고 가장이 목숨을 끊는 고통, 경제 주권이 넘어가는 참혹한 재앙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양극화와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별적 요소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이익이 독점되고 대물림되는 사회,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승자독식의 사회를 공평하고 정의로운
기회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횡포로 신음하지 않는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래서 자유경쟁과 공정한 분배로 시장의 활력이 넘치는 나라, 땀 흘린 사람이 대접받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정세균의 꿈은 계속됩니다.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세균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연설자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문재인 후보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제19대 국회의원이십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기호 4번 문재인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경선 결과를 보면서 저는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절감합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입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기를 염원하는 민심입니다. 그 민심이 저 문재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후보들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제 길고 힘들었던 대장정의 끝이 보입니다. 경선 동안 갈등도 있었습니다. 경쟁하다 보면 룰을 불평하기도 하고 또 심판 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도한 민심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민심을 받아들여 이제 경선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입니다. 단결 속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 모든 계파를 녹인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사회도 함께 아우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권교체의 대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지역에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후보들의 지역 연고를 뛰어넘어 주셨습니다. 호남에서도 영남 사람인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두 지역을 초월해 주셨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이을 정통성이 저 문재인에게 있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을 저에게 걸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당원 동지 대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되기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제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정치를 위해,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제게 요구되는 역할을 피하지 않겠다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변화입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가 달라지고, 정권교체뿐 아니라 정치가 달라지고 또 세상이 바뀌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요구가 저를 선택하고 있다는 소명을 느낍니다. 서울시민들께서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신다면 그 진정성으로 민주정부 10년을 잇는 새로운 역사, 민주통합당과 함께 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 국민 경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민 경선은 대통령을 뽑을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민 참여 정치를 실현하고 민심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바일 투표는 국민 경선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2002년 대선 후보 선출 때부터 시작해서 2007년 대선 후보 선출, 그리고 앞서 두 번의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 경선과 모바일 투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하여 하게 된 완전 국민 경선과 모바일 투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이 정권교체 해낼 수 있도록 그 많은 국민들이 힘을 보태주신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정신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대단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 경선의 대의를 살려내야 합니다. 국민 경선과 모바일 투표, 그리고 100만 명 넘는 국민 선거인단 참여가 주는 변화의 힘을 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당이 참여해 주신 국민들의 성원과 민심의 요구에 부응할 때입니다. 기존의 정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만큼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수권 정당의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당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운동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당 함께 쇄신해 나갑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제대로 쇄신하기만 하면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대통합 성공해서 민주통합당 창당했을 때 국민들 지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통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갑시다. 저는 후보가 되면 우리 당의 쇄신 방안을 밝히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당이 일체가 되어 정권교체를 이루고, 정권교체 이후에도 대통령과 당이 일체가 되어 정부를 운영하며 정책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당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와 함께 정당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통합당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유신체제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지 못하고 2,000명쯤 체육관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늘 박정희 대통령이 단독 출마해서 99.9% 찬성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영구집권하는 총통제였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국민이 뽑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례없는 독재체제였습니다. 헌법이 잘못됐다, 비민주적이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받고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그런 독재체제를 잘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혁당 사건, 박정희 유신 정권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죄 없는 민주인사 8분을 사법살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가족들도 모르게 그 새벽에 사형집행당한 바로 그 다음날 그 울분 속에서 그에 항의하면서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가 구속됐고 오랜 제적과 강제징집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 지금도 그 진실을 부정합니다.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재심무죄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국민 대통합입니까?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위무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 없이 그저 참배하고 방문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박근혜 후보가 그런 역사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 독재의 뿌리를 잇는 정치 세력이 지금까지도 이 땅의 주류로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5.16 군사 쿠데타와 군부 독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장악해온 거대한 정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과 재벌, 검찰, 언론의 강구한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민주주의 발전,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들을 넘어서서 우리 정치의 주류를 바꿔내야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낡은 정치 문화에서 자유롭습니다. 저는 재벌에게 신세 진 일 없습니다. 비공식 정치 자금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 힘으로 기득권 정치와 재벌 그리고 정치검찰의 특권 네트워크를 반드시 깨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겸손한 정치 하겠습니다. 부패한 정치, 돈이 권력을 움켜쥐고 권력으로 다시 돈을 탐하는 정치, 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는 정치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청산하겠습니다. 저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정권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정치교체, 시대교체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대의원 강원동지 여러분,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우리 당 후보자들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민주통합당.